지금부터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소식 전합니다.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 범죄로 결론이 났던 8차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. 채널A는 당시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 씨의 가족을 만났는데요. 윤 씨의 가족들은 경찰이 잠을 안 재우고 심문하는 바람에 윤 씨가 억지로 자백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현재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. 이다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어릴 적 가족과 떨어져 살았던 윤모 씨는 10대 중반 이후 친가족을 만나 지금껏 왕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. 가족들은 윤 씨가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이후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말합니다. 며칠 전에 뭐 잠 안 재우고 뭐 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. 잠을 안 재우고 뭐 저기에서 뭐 자기가 진짜 못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. 현장 검증도 엉망이었다고 주장합니다. 피해자 집 담을 넘는 상황을 경찰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다는 겁니다. 자 맞추기로 그냥 다 해놓은 거라 얘가 완전 초중이 돼서 사람이 바꾸게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랬다고. 가족들은 윤 씨가 파리 한 마리 잡지 못할 정도로 착한 데다 장애가 심해 범행을 했을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. 몸도 완전히 한쪽 거의 못 써요. 한쪽을 꼭 손을 짚고 걸어 다녀야 될 그런 상태라고. 뭐 상체 힘은 좋다고 하지만 상체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. 교도소에서 기술을 익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윤 씨. 이춘재가 8차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이후 억울함을 풀겠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제 해준 사람들 해가지고 뭐 되게 움직이고 있어야 그러는데 법적으로 이제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.